안녕하세요, 범스미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웠었죠. 그래서 저희 집도 난방을 항상 틀어놨다 보니까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 금액과 도시가스 금액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도시가스 캐시백입니다. 이 도시가스 캐시백은 지금 아는 분들만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신청하면 3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아낀 퍼센트에 따라 현금 최대 16,000원을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게다가 가구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개별 난방이든 중앙 난방이든 도시가스 사용량이 조회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까지 되기 때문에 이건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도시가스 캐시백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럼 홈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나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맨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을 눌러주세요. 그럼 개인 회원이냐 단체 회원이냐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개인 회원은 개별 난방, 그리고 단체 회원은 중앙 난방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맞게 선택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하기를 눌러서 본인 인증까지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앙에 도시가스사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집이 현재 어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희 집은 경동 나비엔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동 도시가스를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고객 식별번호라고 입력한 이 칸이 나와요. 여기는 우리가 매달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는데, 고지서를 보면 고객 번호라는 게 적혀 있어요. 이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현금을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잘 입력해 주시면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최소 3% 이상만 절약하면 퍼센트에 따라 현금이 7-8월 중으로 계좌로 바로 지급된다고 하니까 번거롭더라도 이건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둘째, 탄소 중립 포인트. 탄소 중립 포인트는 아마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매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1, 2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절약했다면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포인트로 환산해서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때 되돌려받는 포인트는 현금과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표처럼 5에서 10%의 에너지를 절약했다면 5,000포인트부터 3,000포인트까지, 그리고 15% 이상 절약하면 무려 1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1포인트당 현금 2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15% 이상 절약했다면 최대 1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알아서 포인트로 환산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먼저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번 신청해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탄소중립포인트제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럼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그럼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맨 오른쪽 상단을 보면 회원가입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일반 회원이냐 공공기관이냐 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일반 회원이니까 일반 회원 가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일반 참여자 선택까지 누르면 이용 약관에 동의하라고 나오는데 모두 동의함으로 눌러주세요. 저는 선택사항은 체크 안 할게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누르면 이제 실명 인증을 하라고 나올 건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잘 적으시고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이름과 주소 등을 잘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 인센티브 유형에서 나는 현금으로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현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를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서 준비물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관리비 고지서에 있는 고객 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고객 번호는 고지서를 잘 보면 보통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정보는 생략하고 넘어가시고 마지막으로 회원가입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에코 마일리지라고 서울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탄소 포인트제와 이름만 다르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에코 마일리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TV 수신료입니다. 아마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매달 2,500원을 꼬박꼬박 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TV 수신료는 기존까지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에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TV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요금을 내거나 또는 우리 집에 TV가 없다, 우리는 TV 안 본다 하는 분들은 더더욱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개인이 따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먼저 해지하는 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전이나 KBS에 전화해서 상담사 연결 후 해지할 수 있으니까 TV가 없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넷째, 장기수선 충당금. 제가 최근 이사를 하면서 깜빡하고 못 돌려받은 돈이 하나 있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등 여러 항목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중앙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조금 생소한 항목이 보일 텐데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냐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도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에 쓸 비용을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현재 월세나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신 매달 내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즉 이사를 갈 때 그동안 내가 냈던 충당금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도 적지는 않아요. 많게는 몇만 원씩 내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는 몇천 원 단위인데 이게 매달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를 가실 때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깜빡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해도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몰라서 못 챙기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리비 줄이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매달 조금씩 관리비를 줄인다면 향후 쌓인 금액도 무시할 수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